자, 여러분 교재 우리가 부동산 정책 이론입니다. 155페이지가 되겠는데, 자, 분양가 우리가 규제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 가격 통제 또는 가격 규제라고 하죠. 이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가격에 인위적인 규제를 가는 건데, 이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로 나눠볼 수 있죠. 이 최저 가격제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인데, 자, 여러분이 우리 저번 시간에 보셨던 임대료 규제 또는 임대료 한도제, 임대료 상한제가 최고 가격제고, 자, 이번 시간에 배울 이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가 바로 최고 가격제다. 최고 가격제. 자, 분양가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8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중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를 시행할 경우에 나타나는 형상으로 오는 건단 규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다고 가정을 하죠. 자, 이 수요와 우리가 공급이 주어졌죠. 자, 이때 이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이죠. 자,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우리는 규제를 하게 되겠죠. 자, 이 규제 가격에서 이 가격 차이만큼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시세 차이, 전매 차익을 누리기 때문에 수요량은 증가하고 건설업체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겠죠. 장기적으로 우리 신규 주택에서의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공급은 이 정도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장기적으로 초과 수요는 결국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면서 우리는 암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 1번. 아파트에 대한 초과 공급에 따라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암시장이 형성되죠. 이 공급량 수준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이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이죠. 그래서 암시장 가격, 규제 가격. 그래서 우리는 분양 가격에 대한 이중 또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자, 아파트 품질이 향상이 아니라 저하가 되고, 공급자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죠. 왜? 건설업체는 손해를 보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로 갑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기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1번 기억 맞는 점은 상한 가격이 바로 요거죠. 이게 상한 가격 또는 최고 가격을 상한 가격, 최고 가격인데,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암시장이 형성, 닌 맞죠? 이 분양가 규제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게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것도 맞고, 그래서 우선은 기억, 우리가 기억이 맞는 지문이죠. 시장 가격 이상이 아니라 이하죠. 이하. 시장 가격 이하로 상한 가격을 설정하는 일종의 최고 가격 제도로서 무주택자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인데, 시장 가격 이상이 아니라 이하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니은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기업,
니은, 디귿 세 개가 맞네요.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0 우리가 1번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 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있어서의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도입 배경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가격을 우리는 낮추어서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죠.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이고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과 주택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택법령상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게 틀렸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본적 개념 우선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159페이지에 6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상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공동주택 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자, 토지 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이 토지 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 자, 밑줄은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 틀렸죠. 이용 목적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이행 명령을 우리가 이행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우리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번 틀린 지문.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 틀렸죠.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서 주택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 부담도 증가될 수 있는 것은 후분양 제도의 단점입니다. 선분양 제도가 아니라 후분양 제도의 단점. 틀렸죠. 준공공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이죠. 8년의 동그라미. 5번 정답입니다. 10년이 아니라는 걸좀 주의를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67번 문제로 갑니다. 160페이지. 자, 부동산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의 수입을 100% 징세, 세금으로 징수할 경우에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하죠. 토지에 대한 뭐를? 단일세를 주장합니다. 자, 토지에 단일세를 주장을 하고 두 번째, 토지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죠. 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못한다.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죠. 공급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게 가격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토지 보유세를 부과를 해도 토지의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죠. 완전
비탄력적인 뭐다? 수직선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어요. 즉 우리는 토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우리는 증가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공급량이 불변이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이런 세금을 우리는 무슨 세금?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택 수요자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비탄력적이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뭐한다? 세금을 부과를 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이동할 때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를 하죠. 이때 이 부분은 수요자가 조세를 부담하는 부분, 이 부분은 공급자가 부담하는 부분, 수요자가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합니다. 자, 이게 3번. 4번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이렇게 탄력적이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또 재산세를 부과를 하게 될 경우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죠. 자,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는 이렇게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공급자가 더 많은 부담이죠. 증가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4번 맞는데 그래서 요 두 개를 묶으면 항상 뭐다? 탄력적일수록 유리하다. 이 탄력적일수록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탄육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 자, 공공 주택에서의 공급을 확대를 하게 되면은 자,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면은 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우선은 세금을 부과를 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해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은 감소하죠. 자, 이게 누가 부담한다? 수요자가 이렇게 부담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공급을 확대되면은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이동하니까 이게 탄력적이 되거든요. 탄력적이 되면서 가격 상승폭이 작아요. 이렇게 상승폭이 작거든요. 그래서 증가되는 부분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완화가 포인트. 자, 68번 문제로 갑니다. A지역 아파트의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 자, A지역의 아파트의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한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럴 때 정부가 아파트 매도자에게 양도 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공급이 고정됐죠. 양도소득세를 부과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죠. 예? 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가격은 불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다녀야 된다? 우리는 매도자, 공급자인 매도자가 전액 부담하죠. 공급자, 매도자가 전액 부담.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0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에 따르는 수요 공급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가 오히려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양도소득세의 주택 공급 동결 효과 이론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로 인해서 주택 가격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장래 시장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수가 줄어서 주택 공급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동결되어 주택 가격이 상승되는 우리가 정도는 양도소득세 세율의 높낮이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주택 공급이 동결되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하면 탄력적이죠. 자, 이렇게 수요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은 탄력적이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로 인해서 주택 공급 동결 효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비탄력적인 가격이 많이 오르고 탄력적인 가격이 적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클수록 하면 탄력적일수록 주택 공급 감소했다는 주택 가격 상승폭은 작아져요. 작아지고 수익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즉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상승폭은 커집니다. 그래서 4번 정답.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로 인한 주택 공급 동결 효과를 현지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실증적, 계량적으로 입증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어렵단 얘기죠. 71번. 자, 정부에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 이렇게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 공급은 탄력적이다.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돼요? 양도소득세 부과 전 가격, 부과 전 거래량이 주어졌죠. 자,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하면은 세금 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죠.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감소하죠. 자, 이 문제는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가격은 부가 전보다 높아지죠. 그리고 공급자가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획득하는 가격도 부가 전보다 가격은 낮아져요. 거래량은 감소하죠. 그래서 1번, 2번 틀렸고, 3번도 틀렸죠? 4번, 양도소득세 중과 효과는 우리가 이렇게 수요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니까 매도자보다 매수인에게 더 크게 작용합니다. 4번 정답. 자,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164페이지에 73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반면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얘기죠. 요 그림. 이 그림일 경우에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누가? 이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고,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자, 밑줄.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 여기 틀렸죠?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해야 됩니다. 자, 토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토지 공급량은 변화가 없죠. 토지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7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취득 단계에 부과되는 조세로서는 취득세, 인지세 등이 있고 보유 단계로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있죠. 자,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의 수입을 100% 증세할 경우에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한 토지 단일세를 주장합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펴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면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처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공급이 오히려 감소다는 동결 효과가 발생하죠. 토지 공급의 감소로 인해서 토지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하락한다니까 틀렸죠. 3번 정답. 조세의 증가란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 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걸 말하죠. 부동산 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 이것은 뭐죠? 조세의 목적이죠. 조세 부과의 목적.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기도 한다. 이것은 조세의 기능. 예? 뒤에는 조세의 기능입니다. 예? 75번.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르는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튼 것은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 이 경우죠. 이 경우는 공급자 부담이 많고 수요자 부담은 적죠. 그리고 이 경우, 2번은 수요가,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 부담은 적고 수요자 부담은 많다. 1, 2번 맞습니다. 3번,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뭐 한다? 이렇게 상승하죠.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또 공급자가 받는 금액이 부과 전보다 또 하락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도 감소합니다. 자, 거래세. 그래서 줄어든 게 요거죠. 이 부분은 정부의 조세 수입이에요. 정부의 조세 수입이고 이 부분이 바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이 경제적으로 순손실이 발생합니다. 5번 정답입니다. 166페이지에 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은 실물 자산의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서 가치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죠. 즉, 토지는 영속성의 특성에 의해서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가치 소모가 없어요. 따라서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합니다.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세금 산정 시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전략의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 제도 등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지렛대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인데 반드시 뭐를 이용해야 된다? 타인 자본을 이용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는 이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된다.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서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타인 자본을 얼마, 총 투자한 금액 중 타인 자본을 얼마 이용하냐에 따라 자기 자본, 내돈 투입이 달라지죠. 이 부채 비율의 증가, 감소, 증감을 통해서 이 지분 승률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는 지렛대 효과죠. 자, 이때 이 지렛대 효과는 수익금 금액이 나오죠. 수익금 지렛대 효과와 수익률 지렛대 효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수익금 지렛대 효과는 전세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이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인데, 이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할 때, 이 전세금이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번 맞는 질문, 3번 맞는 질문 되겠습니다. 4번,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부동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인플레이션 헤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인플레이션 헤지의 효과가 있죠.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 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라 낮죠.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 황금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5번 정답. 3번, 부동산 투자에서 재무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레버리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에 부채 비율의 증가 및 자기 자본, 지분 승인에 미치는 효과 개념이 나와 있죠. 자, 2번, 3번, 4번은 요거죠. 수익률 지렛대 효과를 묻는 건데 정 플러스 지렛대 효과 중립적 지렛대 효과 마이너스 부의 지렛대 효과를 묻는 거죠. 자,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의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은 총 투자, 종합 수익률은 총 투자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고 저당 수익률은 대출 이자율입니다. 그러면 저당 수익률은 대출 이자율인데 문제는 이렇게 크면은 우리가 정의 지렛대 효과, 이렇게 되면 중립적, 이렇게 하면 부의 지렛대 효과가 됩니다. 2번 질문 맞죠? 총 자본 수익률, 이총 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크면, 이 종합 수익률이 이 저당 수익률보다 크면은 높을 때 발생을 한다. 높을 때 발생을 하죠. 3번, 중립적 레버리지는 부채 비율. 이 부채 비율이 변화를 해도, 즉, 타인 자본이 바뀌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가 없는 경우를 우리는 중립적 레버리지. 자, 마이너스 레버리지가는 부채 비율이 크다. 타인 자본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우린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하락을 해서 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죠. 자,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경우에 우리는 부채 비율, 타인 자본,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은 증가합니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좀 주의해 두시고, 자, 7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자, 300억 원의 자기 자본과 연 7%의 타인 자본을 700억 원을 조달해서 1000억 빌딩 매입을 하였다. 연말에 순영업소득을 100억 원 올렸다면 이 투자자의 1차 연도 자기 자본 대비 투자 수익률을 얼마? 자기 자본 대비 투자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을 구하는 건데, 자, 1년 후에 매매 가격 상승률 0%라 가정하고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 자,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라는 것은 대출금은 만기 전액 갚고 매 기간 이자만 상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죠? 지분 수익률은 자기 자본. 자, 투자한 자기 자본이 지분 투자액이죠. 이 지분에 대한 대가, 이 세전 현금 수지를 말하는데, 이 세전 현금 수지는 순 영업소득에서 뭐를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을 빼주는 걸 말하죠. 그러면은 지금 자기 자본이 얼마죠? 300억 원이 자기 자본. 예? 자, 그리고 거기에 순영업소득은 100억. 문제는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니까 대출금은 만기에 전액 갚으니까 이자만 갚아야겠죠. 자, 타인 자본 700억에 조달했는데 몇 프로? 7%. 7%니까 49억이죠. 요거는 뭐다? 이자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에는 이자를 의미하죠. 빼주었죠. 빼주면 여기에 몇 프로? 우리는 공두개 없어지죠. 자, 100억에 49억 빼니까 51억. 17%가 되겠죠. 3으로 나눠줬더니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얼마냐? 자, 9번 문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묻는 거죠. 자, 지분 수익률을 묻는 문제인데 자기 자본 얼마죠?
자, 자기 자본 1억 원. 1억 원이 나오고 1년간 순영업이익이 2천만 원이 나왔어요. 2천만 원인데 거기 상환 조건을 봤더니 대출 기간 만료 시에 이자 지급과 원금은 일시 상환하고 대출 기간 1년이다.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죠. 자,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니까 이자만 갚은데 이제 대출은 2억 원 받았죠. 2억 원에 이자, 연 이자율 몇 프로? 6%. 여기 이자입니다.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니까 이자를 빼주고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 부동산 가격 3억 원인데 상승률은 몇 프로?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 0% 해준다. 0이죠? 그럼 여기 얼마죠? 예? 얼마? 1200만 원. 그럼 1억 원에 2000에서 1200배니까 800이죠?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8%가 구하고 정답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의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옳은 것. 자, 타인 자본의 이용으로, 타인 자본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은 뭐다? 증가하죠. 예, 증가합니다. 감소되는 것이 아니죠. 틀렸고. 대부비율이 50%, 총자본 수익률이 10%, 저당 수익률 대출 이자율이 8%할때 자기 자본 수익률 얼마냐? 자, 이렇게 구하는 거죠. 총 투자한 자본에 대한 대가가 총 투자 수익률이고, 이것은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 이 지분 수익률, 네, 가중치를 곱해주고, 이 저당 수익률, 대출 이자이죠? 저당 수익률에 가중치를 곱해주면, 이건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 타인 자본에 대한 대가를 대주면 총 투자한 자본의 대가인데, 이 지분 수익률에 뭐를? 지분 비율을 곱해주고, 이거는 LTV를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관련해서 대부 비율이 나오는데, 자, 지분 비율과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과 부동산 가격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기 1이거든요. 1인데 여기 50%가 주어졌거든요. 50%니까 이 지분 비율도 50%죠. 여기 50%, 여기도 50%야. 근데 저당 수익률은 몇 프로? 8%다. 8%의 총 투자 수익률은 몇 프로? 이게 10%다. 그럼 여기 4%죠. 4% 넘으면 6%예요. 자, 6%를 뭘로? 0.5로 나눠준 거죠. 0.5로 나눠줬더니 지분 수익률이다. 그러면은 5분의 60%니까 몇 프로? 12%가 되겠죠. 12%. 니은은 맞는지 뭐. 자, 디귿. V 레버리지 효과. 요거 V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 부채 비율을 낮춘다. 이 지분 수익률을 높이든지 아니면 저당 수익률을 낮춰야 돼. 부채 비율을 낮추어서 정의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할 수 있다 하는 게 틀렸죠. 지분 수익률을 높이든지 대출 이자를 낮춰야 됩니다. 틀린 점은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요거 동일하다. 이렇게 동일할 경우에 부채 비율이 변화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중립적 레버리지입니다. 예, 요게 동일하면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니까 지분 수익률도 변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니은과 니을 맞습니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투자 수익률을 설명하였다. 바르게 짝을 이룬 것은 부동산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을 계산한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 또는 사전 수익률이죠. 자,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의 동그라미, 요거 요구 수익률로서 투자 대안의 기회비용 개념이죠.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은 실현 수익률, 실제 수익률, 투자가 이루어진 후니까 사후 수익률 또는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하죠.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타당하지 않은 것, 기대 수익률 개념인데 내부 수익률을 표현할 수도 있고, 자, 2번 요구 수익률은 최대한의 수익률이 아니라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죠. 따라서 2번 정답입니다.
자, 3번은 실현 수익률 개념이 나오고 5번은 내부 수익률 개념이 나오죠. 내부 수익률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일치시키는 같게 만드는 할인율로서 순현가가 0이 됩니다. 자, 우선 기본적 개념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170 우리가 3페이지부터 우리는 투자 이론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건 지렛대 효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지렛대 효과 잘 정리를 해 두시고 계산 문제 이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